관중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? 관중하고 똑같이 부대당해서 무슨 일이지 않습니까? 보수. 관중하고 보수는 친구죠. 그래서 그런, 거기서 나온 말이 관포지교를, 관포지교. 우회를 이야기할 때 관포지교가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. 이, 제 나라 사람인데, 제 나라. 제 나라 지금 상동반도 분동죠. 이때가 춘추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서기 전 예수가 나타나니까 600년 전이니까 2000년, 한 700년 전쯤 됐군요. 그때, 여러 나라로 쪼개서 지금 사원받기를 많이 하고 있죠. 춘추시대. 그 다음에가 이제 전국시대죠. 춘추시대, 전국시대. 그 다음에 요게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된 것이죠. 이 춘추시대에 제 나라의 이 관중, 보수, 이 두 사람이 벼슬을 하기 전부터 아주 친했어요. 친했는데 주로, 누가, 손해를 보는 입장이냐, 보수기 계속 손해를 봐요. 이 같이 장사를 해도 이 관중이 장사를 하면은 계속 적자가 나고, 그래도 보수는, 그걸 다 용서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고, 또 서로, 좋은 자리가 있으면 서로 증거를 하고, 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. 이 그러다가 이 제 나라의 양공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는 왕을 칭하지 않았죠. 당시에는 주나라라는 게 있었습니다. 주나라. 주나라가 형식적으로 오늘 무너뜨린 주나라가 형식적으로 존재를 했지만 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실제 다스리는 나라가 별거 없었듯이 명목성만 있고 실질적으로 제후국가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. 이 제 나라에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공이라고 합니다, 공. 이때 왕이라는 표현은 두 나라만 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이 양공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, 하나는 규고, 하나는 소백인데, 이, 하도 이 악정을 펴니까 두 동생이 다 도망을 하고 있어요. 각각, 외부에 나갔는데, 이 보숙이 모시던 사람은 소백이라는 사람이고, 관중은 규라는 사람을 모셨어요. 규와 소백은 각각 그 형제입니다. 그런데 노나라가 이렇게, 공자가는 노나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노나라는 이 관중이 모시는 이 규라는 사람을 보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제 나라를 좀 건드려 볼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양공이라는, 그 악정을 펼치던 양공이라는 사람이 암살됐습니다. 이제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제 나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깥에 나가 있는 규, 그리고 소백, 이 두 사람을 누구를 받아들이느냐,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받아들이느냐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. 그러니까 일단 노나라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 관중이 모시는 이 규라는 사람을 밀어가지고 제 나라로 보내려고 하는데 또 소백이는 보숙이 모시는 소백도 먼저 또 제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럴 때 관중이 매복을 했습니다. 이 보숙이 모시는 이 소백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직접 팔을 샀다 그래요. 관중은 아주 무인입니다. 팔을 샀습니다. 그래서 소백을 길러가지고 명궁이었던 거예요. 쏘았는데 복부에 딱 명중하는 것을 봤어요. 복부에 명중하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기하고 했어요. 그런데 정탐군을 보내니까 이 보숙이 큰 이 연구차를 가지고 지금 제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. 아, 그러니까 들무시 배에 소백이 맞아가지고 죽었다. 그래서 지금 연구차에 장사 지내려고 제 나라로 가고 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사실은 오판이었어요. 그 팔이 어디를 쓰맞았냐 하면 바클에 딱 맞았어요. 바클, 그리띠에 바클에 딱 맞았어요. 그러니까 살았죠. 그러니까 이 관중과 관중이 모시던 규라는 사람은 이제는 천천히 돌아가도 되겠구나. 그래서 노나라가 또 뒤에서 뒷받침을 주니까 천천히 돌아가는데 사실은 연구차에 일부러 가장을 해가지고 보수하고 소백이 먼저 제 나라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고 말았습니다.